안녕하십니까. 1위팀입니다. 해발 600m 우리들의 연못, 제가 생태계 구축도 완료를 하고 리모델링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1위 연못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여기에 큰 돌을 한번 설치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물이 나오는 곳에 이렇게 큰 돌을 설치를 했습니다. 밑에 보면은 꽃들도 있는데 요거는 딸기입니다. 딸기. 딸기도 심었고, 요거는 모르겠어요. 저희 어머니께서 심으신 거라. 그리고 여기는 허브입니다. 허브. 돌담 옆으로 이렇게 꽃을 쫙 심어놨습니다. 그리고 분수대. 연못에 분수대가 하나는 있어야지. 맞죠, 여러분들? 이게 분수대가 있으면 좋은 게 물고기들이 연못에 있으면은 산소가 딸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계속 물이 떨어지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겁니다. 짜잔. 야, 이게 산소 계곡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 엄청 시원하고 산소량도 굉장할 거예요. 물고기들 건강에 좋겠죠.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해바라기가 쫙 심어져 있습니다. 올해 가을에 해바라기 꽃이 이쁘게 필 거예요. 벌써 허리춤까지 자랐네요. 많이 자랐다.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꽃잔디 보입니다. 지금 비가 오고 나서 잡초가 되게 무성히 자랐어요. 여기 꽃잔디, 우리가 돌 사이에 심었던 꽃잔디 친구들이요.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심었던 토마토랑 상추 또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. 토마토 먹을 때가 됐는데 꽃은 피지 않았네요. 나중에 먹어보도록 하죠. 제가 저번에 갈대를 이용해서 여기에 갈대 지대를 조성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돌 위에다가 제가 갈대를 심어놨어요. 지금 한 40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갈대 지역이 조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물속에 사는 수초들도 제가 40촉 정도를 심어놨어요. 이게 나중에 크면은 쫙 퍼질 겁니다. 아주 좋아요. 쪽이 보이네요. 저쪽도 보이고. 그리고 우리 물고기들 친구들 물총새랑 왜가리가 엄청 공격을 해서 많이 잡아먹혔습니다. 너무 슬퍼요. 그래서 제가 물고기들이 좀 숨을 수 있게 여기 돌도 설치를 해줬는데 이 밑에 고인돌처럼 돼가지고 밑으로 물고기들이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나무지대를 조성을 해놨습니다. 뽕나무랑 여러가지 죽은 나무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심어놨어요. 심어놓은 게 아니지, 물에다 담가놓은 거죠. 그리고 여기 뽕나무가 물에다 담가 놨는데 잎이 펴요. 오, 신기하네. 최근에 왜가리랑 물총새 습격이 좀 잦아들었습니다. 다행이에요. 이렇게 숨을 장소 해주니까 물고기들이 가끔씩 보이긴 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수중 카메라로 우리 물고기 친구들 있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위